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아이스크림 하면 어떤 이름이 떠오르시는지요 1970년대나 80년대 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아마 혜태 브라보콘이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짝꿍 데이트, 12시에 만나요 혜태 브라보콘 등으로 시작하는 시엠송은 당시 최고의 히트작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만들던 혜태그룹이 몰락한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혜태가 만들던 제과나 아이스크림은 주인이 바뀌어 현재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혜태그룹을 운영하던 이세총수 박건배 회장은 재계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호남을 연구로한 프로야구팀 혜태타이거즈 역시 혜태에서 현대차그룹 소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 재계랭킹 24위까지 끌어올리며 기염을 토했던 혜태그룹 박건배 회장이 몰락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태그룹은 1945년 박병규, 민후식, 신덕발, 한달성씨 등4명이 적산기업인 나카오카제과 용산공장을 인수해 해태제과 1명회사로 만들면서 시작됩니다. 박병규 창업자는 일제강점기 시절 나카오카제과의 격리 사원이었습니다. 해방 후 적산기업을 불화하자 세 사람을 동업자로 끌어들여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남 광주 출신인 박 회장은 광주 서중을 다니다 서울이 설린상고로 진학해 졸업하고 일본인이 운영하는 과자회사에 취직해 다니다 해방을 맞았습니다. 네 사람이 동업해서 과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처음에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미군정 시절에는 사탕을 수입해 팔면서 겨우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 연양갱과 캐라멜 등을 만들어 파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다 1958년 비스켓을 제조하면서 조금씩 기업이 틀을 갖춰갑니다. 비스켓이 잘 팔리자 한명 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꾸고 본격적인 재과업으로 위상을 높여갔습니다. 특히 미군의 군납업 자격을 얻으면서 사세가 무섭게 확장됐습니다. 자신을 얻은 박회장은 1972년 한국중건거래소에 상장하며 사업을 다각화에 나섭니다. 이때 해태유업, 해태식품, 해태 농수단 등이 생겨납니다. 전국이 유명도로에 해태상을 세우며 그룹이 위용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잘나가던 해태 그룹의 위기가 닥친 것은 1977년 창업자인 박병규 회장이 53세의 나이로 사망했을 때입니다. 그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지 얼마 안돼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30년 넘게 동업 관계를 유지하던 창업 동지들끼리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업 회장이 장남인 박근배 씨는 당시 해태제가 기획 과장직에 있었습니다. 그는 부친이 사망하자 상무이사로 승진해 경영권을 이어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 이듬해 전무 1981년엔 사장으로 침해 사실상 2세 경영인 체제를 마련합니다. 3명이 다른 동업자들 중 한달성 씨는 공장장으로 있는 것을 만족해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2명이 동업자 2세들은 각기 지분을 요구합니다. 민후식 창업자의 아들인 민병헌 씨는 혜태유업을 갖고 분가했고, 신덕발 씨의 아들인 신정차 씨는 혜태 관광을 소유하고 그룹과 결별하게 됩니다. 나중에 혜태유업은 해태 혜태라는 상호 사용을 놓고 박건배 회장 측과 갈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혜태그룹이 부도날 때 계열사로 오인돼 혜태유업도 같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은행권에서 같은 계열사로 알고 자금을 회수해 버린 것입니다. 이때 혜태유업 측은 자신들은 혜태그룹과 무관한 회사라고 일간지에 광고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혜태광광을 갖고 분가한 신정자치는 혜태라는 상호를 버리고 큰글이라는 이름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와 빌딩 임대업을 하는 중견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 태헤란로에 있는 큰길타워 빌딩이 이 회사 소유입니다. 어쨌든 동업관계를 청산한 박건배 회장은 잘나가는 재벌 2세로 행세합니다. 브라보콘과 맛동산 등으로 유명한 혜태는 거칠것 없이 사세를 확장했습니다. 혜태제과 혜태음료와 해태 같은 식품회사뿐 아니라 신방전자, 혜태타이거즈 등 비식품 회사들도 대거 거느리게 됩니다. 특히 박회장은 식품사업보다 비식품 사업에 더 많은 비중을 두며 사세를 엄청 키우게 됩니다. 비식품으로 방향을 돌린 것은 롯데제과의 무서운 질주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 한국에 진출한 롯데는 단숨에 건 분야 1위를 차지하며 혜태제과의 아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에 놀란 박건배 회장은 전자와 중공업 쪽으로 사업의 중심축을 옮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혜태그룹은 1986년 대대적인 그룹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1990년까지 구름 매출 목표를 1조 5천억 원으로 잡고 사업을 재편했습니다. 식품 분야는 수익성 위주로 전환하고 전자 등 비식품 분야를 확대 성장시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년 뒤에는 식품과 비식품 분야의 매출 리중이 50대 50이 될 것이라고까지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박 회장은 신방전자를 혜태전자로 이름을 바꾸고 전문 오디오 업체인 인케를 인수해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1995년에는 전화기 제조 전문 업체인 아우정미를 인수해 혜태전자와 합병하기에 이릅니다. 그룹 내 전자그룹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철도차량 생산업체인 미진공업사를 인수해 혜태중공업으로 개명해 중공업으로까지 진출했습니다. 이외에도 광고기획사인 코레드, 종합상사인 혜태상사, 프로야구단인 혜태타이거즈를 만들어 재벌그룹으로서의 틀을 완성합니다. IMF 관리 체제가 오기 전인 1996년 말 혜택그룹은 자산 3조 3,900억 원, 매출 2조 7,100억 원으로 국내 재개 랭킹 24위까지 오르는 데까지 성장합니다. 이렇게 외형은 화려했으나 내실은 형편 없었습니다. 특히 전자와 중공업에서 이 적자는 재과에서 벌어드리는 돈을 다 털어넣어도 감당이 안될 정도였습니다. 중공업은 설립 이후부터 계속 적사에 시달렸고 전자 역시 이익으로 이자내기도 버거웠습니다. 전자나 중공업은 초기 투자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혜태 지배구조는 혜태 제거가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전자와 중공업이 부실이 모기업인 혜태제거에 돌아오게 됩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자 부채가 많은 회사들은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30대 그룹 중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꽃들이 하나 둘씩 쓰러져 나갔습니다. 해태에도 채권단들이 옥죄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해태는 해태 타이거즈가 말해주듯 대표적인 호남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1998년 집권한 김대중 정부 역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채권단에서 유예를 하는 등 배려했지만 중공업과 전자이적자가 너무 커 채권단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혜태는 IMF 관리 체제가 닥치기 전인 1997년 8월, 어음 200억 원을 갚지 못해 부도를 마쳤지만, 당시 조흥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해 가까스로 위기를 보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두달뒤 다시 혜태제가등 세계 계열사가 부도처리됐다가 탈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합니다. 2000년 혜태제가가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계열사들이 파산하거나 다른 곳으로 팔려나가 현재에 이릅니다. 해태제가는 사모펀드에 팔려나갔다가 크라운제과가 인수해 현재에 이르렀고, 브라보콘으로 유명한 아이스크림은 분사해 빙그레로 팔려나가 지금도 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태유통은 여러 군데를 거쳐 신세계가 인수했고, 해태타이거즈는 현대차에서 인수해 기아타이거즈가 됐습니다. 이세경영인인 박건배 회장의 행보는 지금도 기업흥만사에 많은 의문점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해태제과를 스위스 다국적 기업인 네슬러에 매각하기로 했다가 결렬된 점입니다. 1998년 4월한 언론이 영국의 이주수합병 전문회사가 중계를 맡아 네슬러에 해태제과를 매각한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놓고 재계에서는 채권단을 안심시키려고 제수처를 썼었다는 분석과 함께 박회장이 매각 조건에 거액이 뒷돈을 요구해 결렬됐다는 얘기도 당시 재계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박회장이 왜 식품기업을 탈피하려고 했는지 하는 점입니다. 비록 롯데그룹이 제과회에 진출해 막강한 재력으로 혜태의 시장을 잠식하긴 했으나 아이스크림과 맛동산으로 유명한 스행류는 부동의 1위였는데 이를 마다하고 덩치 키우는데 점념했느냐는 점입니다. 특히 전자와 중공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라 숙달된 엔지니어가 있어야 함은 물론 최고 경영인도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인데 말입니다. 박회장은 또 각자 자율 경영 체제를 만든다고 하면서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이임한다고 밝킨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룹 경영 대신 보이 스카우 총재 등을 역임하며 대외 활동을 열심히 했었던 것입니다. 회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보다 대외 활동에 더 전념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튼 박근배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잘나가던 재가업을 물려받아 대그룹이 야망을 쫓다 몰락하고만 재벌이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박회장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가 다시 횡령 혐의가 추가로 밝혀져 1년 6월이 실령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룹 부회장으로 있던 그의 동생 박성배씨가 최근 코로나로 숨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한때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돌아와 실령을 받은 적이 있으며 유명 여배우와 스캔들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박건배 회장은 한동안 잠잠하다가 와인 유통 사업으로 재기를 노린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박 회장 아들이 최대 주주로 있던 금양 인터내셔널 지분을 모두 팔아 와인 수입 사업도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별다른 직업 없이 지인들과 만나며 소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브라보콘으로 유명한 혜택으로 폐망 스토리를 들고 나온 것은 역시 2세 총수의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점 때문입니다. 익숙하지도 않은 사업에 진출해 회사가 멍들어 가는데도 진작 본인은 재벌 총수 노름에 심취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